자, 다음은 단호박 속을 채울 오리고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짜잔. 어떠세요? 아, 신선하다, 오리고기. 근데 제가 저번에 알토란에서 배웠을 때는 네. 그때는 그 훈제 오리라고 훈제는 해서 좀 편하지 않나요? 마트에서 이렇게 사갖고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생오리예요. 네, 이야. 맞아요. 훈제 오리로 준비를 하셔도 되는데요. 네. 제가 생오리고기로 하면 좀 더 담백하면서도 부드럽고 그다음에 약간 쫀득쫀득한 식감의 오리고기를 드실 수가 있어서 쫀득쫀득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생오리 육을 준비를 했는데요. 요건 지금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저는요. 단호박의 달달한 맛과 아주 잘 어울리는 매콤한 맛의 오리고기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네. 네.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매콤하게 만드시네요. 그게 느끼함도 없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진간장. 예. 진간장. 그리고 여섯 큰술 준비를 진간장, 했습니다. 진간장. 여섯 큰술. 그다음에 고춧가루. 고춧가루. 요거 세 큰술인데요. 일반 고춧가루 쓰시면 되겠어요. 네. 고춧가루 세 큰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아무래도 오리고기니까 맛술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아, 맛술 가봐야죠. 세 큰술 들어가요. 냄새도 잡고. 그렇죠. 그리고 뭐 그냥 우리 집에 있는 다진 마늘 두 큰술. 네. 그리고 요거는 좀 넣어주셔야 좋아요. 다진 생강. 생강. 자, 그리고 나서는요. 다진 청양고추 네 큰술을 들어갑니다. 청양고추를 다져서 넣게 되면 네. 굉장히 매콤하면서도 아주 신선한 깔끔한 맛을 즐기실 수가 있어서 깔끔하다. 제가 일부러 다진 청양고추 네 큰술을 넣습니다. 오호. 그다음에는요. 사과즙이에요. 사과즙 3분의 1컵을 제가 넣었는데요. 사과즙을 넣으면은요. 오리고기가 갖고 있는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네. 그 냄새를 확 잡아주면서 연육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도 있어요. 사과즙으로 냄새를 싹 잡는다. 이거는 정말 꼭 기억해야 될 팁인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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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에는요. 황설탕을 일부러 준비를 했어요. 황설탕. 황설탕 두 큰술을 넣을게요. 네, 설탕이 들어가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큰술 넣고 오, 참기름. 고소한 맛도 아우, 더합니다. 자, 그랬으면 잘 섞어주세요. 네. 자, 이렇게 양념장이 완성이 됐는데요. 이제 아까 제가 준비한 오리고기에 한번 버무려 볼게요. 네. 네.